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저희 모두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.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봅니다.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 기쁠 때도 있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며 보람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슬플 때도 세상의 어려움에 부딪혀 낙심될 때도 또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주변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사랑을 주옵소서. 예수님의 사랑은 알지만 항상 나 자신의 아니함만을 돌보고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것을 고백합니다. 이런 저희를 용서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닮게 하시옵소서. 저희에게 주신 삶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죽음 또한 삶의 일부분임을, 그래서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깊이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. 짧은 인생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. 오늘도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.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성봉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